자, 다시 좀 이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페인 윈도우에 대해서 도킹 페인 윈도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커블 페인 윈도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용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 대화 상자 붙이는 거 있었죠? 여기를 이쪽 부분을 대화 상자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그 탭드 페인 윈도우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눈에는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파이라는 툴을 이용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 846페이지에 제가 스파이라는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정체를 잠깐 볼게요. 그거를. 스파이라는 툴이 있는데, 그뭐 하는 건지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08, 뭐, 여기 툴에 이제 가보시면, 여기 툴에 가보시면 스파이라고 있죠. 예, 설명도 나와 이제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이거 뭐, 실행할 때또 관리자 권한 필요하다고 이러고 나오는데, 예, 요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 야, 이거 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도킹 페인 예제, 앞서 작성한 예제를 다시 실행시켰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F5키 눌러갖고 리프레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정보가 싹 바뀌어요. 그러면 요 페인 윈도우 놔두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망원경 창찾기 아이콘이 있죠? 요걸 클릭하셔갖고 이렇게 창을 찍어봐요. 그럼 어떤 창이니? 뭐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럼 요 대화 상자 있죠? 캡처 프로그램 비슷하잖아요. 이걸 선택이 되면 이게 대화 상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그게 어딘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강조 그러면 이제 깜빡깜빡 그럽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계층도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얘 부모 얘는 누구니? 얘 깜빡 그럼 이렇게 나와요. 어? 이게 뭐야? 여기 보면 AFX 컨트롤바라고 돼 있죠? 예, 윈도우 클래스 이름이 이거 뭐냐? 예, 이게 뭐냐? 예, 별거 없어요. 이게 도커블 페인이에요. 근데 이 위에 부모 윈도우 하나 더 있죠? 이거 강조해봐라 그랬더니, 뭐가 또 깜빡깜빡 거려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탭 윈도우라고 돼 있죠? 크게 요거예요. 근데 또 위에 또 있네? 또 강조. 예, 이 도커블 페인이라는 것도, 그니까 이 탭드 페인도 결국은 어떤 도커블 페인의 탭 윈도우로 합쳐진 거에, 그 밑에 이제 그 도커블 페인 윈도우 오브젝트 가서 붙고, 대화 상자 가서 붙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최상의 프레임 윈도우가 되겠죠. 이거 강조하시면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요거 강조하면 요거 전체고 요거에 이제 또 탭부터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겹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창이 하나 더 겹쳐 있죠? 근데 지금 색깔이 회색으로 돼 있죠.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요게 지금 얘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요거 강조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죠. 이제는 이제 이거 리프레시 하면은 새로 이제 이 정보가 업그레이드 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런 스파이 툴을 이용해서 이 윈도우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스파이 실행해서 분석해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이 정보를 열어 가지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이제 속성을 열어서 보시면 하여튼 온갖 정보가 다 나와요. 인스턴스 핸들부터 뭐 컨트롤 아이디는 몇 번이냐. 여기 보면 4D2 돼 있죠? 그럼 저것도 뭔가 싶죠? 응. 그 입력해 보시면 되지 뭐. 그죠? 4D2. 데시멀로 바꿨더니 1234. 아, 이거 많이 보던 숫자죠. 윈도우 그 아이디 값이죠? 그다음 창 스타일 해가지고 확장 스타일은 뭐가 있고 기본 스타일은 뭐가 있는지 쫘락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못 보던 숫자. 예, 이런 숫자도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얘 부모는 누구면, 다음 핸들 창은 뭐고, 윈도우 클래스 이름은 뭐고, 클래스 스타일로는 뭐가 주어졌고, 그런 얘기도 잔뜩 다 나와요. 아직 그 시스템 프로그램 안 배워서, 뭐, 프로세스 아이디, 스레드 아이디, 이게 뭔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속한, 그게 이제 어디 소속이냐, 프로세스 스레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다 여기 전부 다 나와요. 뿐만 아니라, 이걸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런데, 윈도우란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더블 클릭해 보세요. 대화 상자에서 뭐, 여기 체크도 있고 콤보도 있고 있잖아요? 그 대화 상자 같은 걸 해가지고, 메시지를 선택을 해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잖아요? 지금 뭐 크기를 누리고 줄이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때 딱 이거 한번 하는 동안 이 대화 상자 윈도우에서 어떤 메시지가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쫘라락 다 나와요. 그죠?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파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예? 이 스파이라는 툴을 지금 윈도우 닫았더니 또 윈도우 종료되는 것까지 나오죠? 이 스파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윈도우의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돼요. 되게 잘 쓰세요. 이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 요런 툴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도구 모음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스파이는 대충 알았으니까. 도구 모음. 예, 이제 요 메뉴바랑 툴바인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메뉴바랑 툴바랑 뭐가 같냐면은 이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 좀 지울게요. 생각을 좀 해봐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메뉴가 있고 툴바가 있는데 이 생김새를 잘 보면 얘는 네모나고 여기 어떤 글씨가 써 있죠? 그죠? 툴바는 여기 어떤 아이콘이 있어요. 그쵸? 근데 가끔은 이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이콘 있고 뭐 글씨 있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윈도우 탐색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뭐 익스플로러 화면이 지금 뭐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즐겨찾기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툴바 버튼은 버튼인데 여기 보면 좀 아이콘도 있고 버튼도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왜이 얘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피처팩에서는 메뉴나 툴바나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고놈이 고놈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좀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하고 툴바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돼요. 그냥 그도 그럴게 앞서 이제 그 구성도 보셨던 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구성도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계층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툴바에 파싱 클래스로 메뉴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바가 툴바보다 조금 더 기능이 확장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확장됐다니까 결론은 메뉴나 툴바나 같은 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이 둘은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846페이지에 이제 그 도구 모음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나오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를 좀 예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 두개다 좀, 하나 좀 닫을까요? 예, 이것도 좀 닫고. 뭐 굳이 닫을 필요까지는 없겠는데 예 예제를 다시 실행을 해가지고 비조시를 다시 실행해서 예제를 하나 만들게요. 근데 만들 예제 이름이 예그 책에서 지금 기본적인 처리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 예제 이름이 이제 뭐냐면은 뉴 툴바 해가지고 이제 기본 툴바 말고 좀 확장 툴바 만드는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뉴 툴바 예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한번 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쪽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름은 가져갈까요? 뭐뉴 툴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뭐 다르게 하지 마시고 아까하고 뭐 앞서 만든 그 페인 윈도우 만들 때랑 비슷한 형태로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내용들은 좀 빼주시고 그다음 뭐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툴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뭐 실행하면은 뭐 아까 보셨던 뭐 이제 기본적인 앞서 보셨던 그런 기본적인 모양이 돼요. 이제 가장 텅빈 기본 형태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가 될 텐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뭐잘 만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툴바 만드는 코드가 어디 들어있냐면 일단 툴바는 기존의 거랑 동일하게 아이고 이놈의 비주얼씨가 또 이게 또 정상 동작을 안 해주네요. 왜 이럴까요? 예, 저게 가끔씩 안 나와요. 이게 윈도우 7 때문에 이러는 건지 뭐랑 좀 궁합이 안 맞아서 이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저러더라고요. 이제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C 메인프레임 클래스의 멤버로 툴바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죠? CMFG 툴바 클래스 멤버인 객체인 M&Bar WND 툴바. 그럼 이거 생성은 어디서 하고 있냐? 온크리에이트에 이거 생성할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메뉴바니 뭐니 뭐 만들고 있는데, 여기 툴바 만드는 코드 여기 들어가 있죠? 보이시죠? 여기 툴바,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또더 APP 그 전역 객체죠. 응용프로그램 객체 M 언더바 B 하이 컬러 아이콘이냐. 뭐 요게 이제 세트 돼 있으면 트르면 256 컬러 뭐256이라고 돼 있는 리소스 아이디가 유리인구 로딩하고 아니면 아이디얼 메인프레임 로딩 하라는데 요게 이제 쫓아가 보면요. 뭐 책에 써놨습니다만 그 응용프로그램 객체 이거 기본적으로 트루로 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요걸 로딩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게 툴바에 요걸 로딩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웃긴 거거든요. 이 도구 모음의 비트맵을 크기와 이 크기와 16색을 사용하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맵 조정하시겠습니까? 돼 있어요. 물론 이거 이렇게 건드리면 이제 문제 되죠. 근데 일단 비트맵만 로딩해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렇죠. 현재 쓰고 있는 게그 아이콘이죠? 예. 근데 웃긴 게, 하여튼 요게 조금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편집이 원활하게 제공이 안 돼요. 편집 기능이. 이게 좀 못내 아쉬운 부분인데,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좀 해줄 줄 알았더니 MS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예, 좀 안타깝죠? 예. 예, 뭐, 이건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툴바에 버튼을 새로 넣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툴바 다루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리소스 편집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리소스 편집해서 툴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제 코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코드로 만드는 방법. 그게 이제 여러분 책에 8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조금 넣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넣어 줄 거냐면 제가 코딩을 직접 하기는 좀 그렇고요. 코딩 꼭 해야 될건 하나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제가 코딩을 하도록 하고 예, 그거는 코딩을 하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유툴바라는 예제 열어서 그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열리는데 한참 걸리네요. 어이, 컴퓨터 나름 괜찮은 건데 왜 이렇게 또 느린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코드, 뉴 툴바에, 예, 리셋 툴바, 예, 요런 코드. 요거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좀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MFC 툴바인데, 예. 지금 어떻게 코드가 작성되어 있냐면, 버튼, new 파일 해가지고, 뭐, 요런 거를, 지금 현재 툴바를 잠깐 실행을, 일단, 이거 빌드 하 요거 코드 넣기 전 거를 잠깐 먼저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요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 리소스 아이디가 뭐냐면, 이제, 아이디 파일, 뭐, 6겠죠? 그죠? 그 옆에 그 오픈일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렇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또 툴바 버튼이 클래스 오브젝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CMFC 툴바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요걸 툴바에다가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인서트 버튼 메서드 이용하셔서. 근데 이제 인서트 세퍼레이터 그러면 이제 그 선, 줄, 세로 줄 하나 그어져 있는 게 세퍼레이터가 들어가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러니까 아이디가 뭐고, 네, 아이디가 뭐고,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 인덱스 뭐몇 번째고, 뭐 이렇게. 이미지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뭐고, 그 다음 텍스트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책에는 이제 이런 코드가 아니라 조금 코드가 더 있었다면, 이거 이제 해보면은, 안 돼요. 이게 왜안 되냐면, 왜안 되는지는 뭐 이제 조금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레지스트리에 한 번이라도 이거 실행하면 정보 남잖아요, 레지스트리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워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또 보면 뭐가 지금 막 깨져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아,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죠? 여기서 지금 뭐 리소스 아이디 뭘 바꿔라 어째라 뭐 이래 놨는데 뭐 예? 셋 버튼 텍스트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저건 잠깐 빼고요. 여기서 지금 뭐 버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떼보면 여기 보이죠? 그죠? 근데 저게 지금 왜 저렇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다시 실행해보면 세팅 다 레지스트리 지우게 하니까 이제 괜찮을 건데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걸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버튼을 추가하는 코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게 즉시 반영이 되도록 코드를 하나를 더 실행하셔야 돼요. 어떤 코드가 있냐면은 어드저스트 사이즈 이미디어트 뭐 이렇게 하시면은 이가 그러니까 그 사이즈 크기 조절을 즉시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버튼이 개수에 따라서 이 툴바를 다시 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코드 넣어준 게 즉시 반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툴바 버튼 이렇게 추가하는 코드를 넣어 주시려면은 생각 잘 하셔야 될게 이것도 넣어 주셔야 이렇게도 넣어 주셔야 되고 이런 함수도 호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신경 쓰셔야 될게 뭐라고요? 예, 클린 스테이트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레지스트리 세팅을 날리시든지 아니면 이제 수도 손으로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용해서 지워주셔갖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크리에이트 이 코드를 넣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왜 그러냐. 일단 레지스트리에 뭐 정보 남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뭐 그러면은 그 레지스트리에 정보 남는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런 함수 호출한 클린 스테이트 호출하는 거 지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되지 않겠냐. 그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상태에서 이거 버튼 만들어 넣는 코드잖아요. 그죠? 이걸 지워버려요, 여러분이. 지워놔도 웃긴 건 뭐예요? 네, 실행하면 그대로 있어요. 이거 원위치로 돌리고 싶잖아요. 이거 문제는 이걸 언제 원위치로 돌릴 수 있냐인데, 이거 언제 돌릴 수 있냐면, 여러분 책에, 예, 거기 854페이지에 이제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여기서 도구모음 가서 다시 보면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런 버튼 제가 하나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설정하시면은 이거 다시 리셋하겠냐 변경된 내용이 손실된다 그러니까 레지스트에 있는 거 초기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해요. 모두 다시 설정해라 싹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날라가요. 예, 네, 그 원래 있던 게 날라가요. 그러면 이대로 해서 종료됐죠. 그러면은 아까 초기화한 그 추가하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미 편집된 형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저와 같이 리셋했을 때도 항상 나올 수 있는 기본 메뉴로 기본 그 툴바 아이콘으로 추가가 돼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툴바 버튼을 수정하는 코드를 온 크리에이트 코딩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이제 좀 의문이 생기죠. 예, 근데 지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곳이 있는데 어디를 권해드리냐면 AFX WM 리셋 툴바 메시지 핸들러를 권해드려요. 근데 그러면 C 메인프레임 클래스 선택하시고, 아, 그래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시면서, 그래? 속성 가가지고 찾아요. AFX? 뭐 WM 그 리셋 툴바? 근데 이걸 아무리 드시셔도 그런 메시지에 대한 항목은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추가하나요? 네,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손으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책 854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드 넣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러면 된다는 거거든요. AFX 메시지 L result 예. 뭐 요거랑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응? on reset 툴바 뭐 on reset 툴바 WPLP 뭐 예, 요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셨으면은 그 다음 뭘 등록을 하셔야 되냐면
이건 이렇구나 하시고, 이게 함수 원형 선언이죠? 그 다음 손대실 부분이 어디냐면, 메시지 맵 부분 있죠? 메인프레임의 메시지 맵. 여기 가셔갖고 코드를 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등록을 하셔야 되냐면, 이거랑 똑같이, 위 지금 온 레지스터드 메시지라는 매크로 있죠? 요거 이용하셔갖고, 함수 이름이, 그 메시지 이름이 AFXWM 리셋 툴바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로 했냐면은 C 메인프레임 클래스에 on 리셋 툴바 함수로 했죠. 그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바디 구현 해야 되겠죠? 내려가서 바디 구현. 네, 이렇게 해야죠. 여기 이제 C 메인프레임 클래스 오브젝트니까 메서드니까 이렇게 뭐 리턴 0 그럴까요? 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세요. 함수 이름은 딴 걸로 주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에 메시지 맵에다가 온 레지스터드 메시지 매크로 이용하셔가지고 AFXWM 리셋 툴바 메시지에 대한 핸들러 이제 그 관련된 매크로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on 리셋 툴바 함수에 바디를 구현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거냐? 여기다가 아까 그이 코드 있잖아요. 요거 주석 처리한 거 있잖아요. 요걸 빼서 이게 즉시 뭐 수정이라 어쩌고 저건 이제 안 넣어줘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넣어주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리셋해라 이거예요. 리셋해라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거 아니야. 최초 상태로, 가장 기초 상태로. 그래서 모두 다시 세트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 이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기서 모두 다시 설정했을 때 호출되는 게이 함수거든요? 이 메시지가 WM, 그 AFXWM 리셋 툴바 메시지가 발생해요. 근데 이 AFXWM 툴바, 리셋 툴바 메시지는, 신기하게도, 온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WM 크리에이트 메시지에 앞서서 이게 한번 호출이 돼줘요. 그래서, 재밌은, 요렇게 매번 호출이 돼주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뭐, 제 생각과 달리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다른 걸 찾았다 하시는 분은 좀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다른 분도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버튼을 이와 같이 하는 방법, 여기에 이제 글씨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857페이지, 859페이지 뭐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857페이지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나와 있죠. 버튼, 특정 버튼에 대해서 텍스트 나오게 하는 거 있죠? set, toolbar, button, text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인덱스를 몇번 인덱스냐. 버튼이, 그러니까 왼쪽, toolbar 왼쪽부터, 그 1번 인덱스, 그 아마 오픈일 거예요. 그럼 얘에다가 언더바티, 문자열로, 뭐라고 이제, 오픈, 이렇게 주시면, 그 다음에 글자를 보이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미지도 나오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다 트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셔도 뭐 되겠네요. 책에든 제가 다 트루 해놨는데, 요거거든요. 0번, 1번, 2번, 여기 3번, 4번이에요. 근데 0번, 1번 있잖아요. 그럼 저기를 이제 오픈으로 하라며요. 근데 지금 또 이게 바로 안 나오는 이유는 예, 이제 아시겠죠? 리셋해야 나올 겁니다. 저거 귀찮으시면 이제 클린 스테이트 함수 사용하시고, 저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들 중에, 뭐 이제 전체 텍스트 출력하기 위해서 뭐 enable text labels 뭐 이런 함수인데 그걸 쓰는 법은 이제 그 책들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AFXWM reset toolbar라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등록하는 방법이, 핸들러 등록하는 방법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해서 코딩을 하시되 이쪽 코드 이 메시지 핸들러는 더블링 크레이트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 윈도우가 생성되기 전에 한 번씩 다 불린다. 그거 불릴 때 같이 불린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절한 코드를 넣어줌으로써 툴바에 즉시 반영되게 할수 있다. 그리고 툴바를 리셋할 때도 내 버튼이 만들어진 게 들어가도록 코딩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가 적절하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 등록하는 방법 반드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